안녕하세요. 저는 금속 선재를 활용해서 레이저 커팅이나 선반 가공, 밀링 가공 등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와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전환이라는 뜻으로 뉴턴이라고 만든 거고요. 기존에 있던 공예 장르에 좀 새로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젊은 작가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셋이서 할 때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시너지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전시 기획도 해보고 프로젝트들도 맡아서 셋이서 힘을 합쳐서 활동을 해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속공예가 이준희 작가입니다. 금속을 활용한 문구용품을 제작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개인전을 통해서 가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작업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어느 부분 전문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주물이면 업체를 통해서 주물을 하되 우리는 더 형태에 집중하고 작업을 하자라는 게 저희 셋 다 동일한 생각인 것 같아요. 산업 디자인하고 뭐 공업 디자인하고 다른 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미세하고 정말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현대 공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현대 공예라 하면 물건을 만드는 일 혹은 물건을 만드는 걸 고민하고 뭔가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예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계승해야 될 것 같고 예전 옛것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공예는 뭔가 계속 만드는 것, 만드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그걸로 어떤 기능적인 물건들을 만드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 방식이나 어떤 기술 같은 거를 좀 터득하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물 기법을 활용해서 금속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금속공예가 이준식입니다. 공예가 완성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과정 자체도 흥미롭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그 공예품을 제작한 결과물과 그 과정들을 좀 이미지화해서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좀 설명적인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속을 재단하는 거에 있어서 끌을 사용해서 라인을 따라 하나하나 쳐가면서 재단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톱질을 해서 재료들을 절삭해 나가면서 재단을 하고 지금은 레이저 커팅을 활용해서 여러 재료들을 재단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산업화 이후에 발전된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공예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공예가 아닌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도구의 발전 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계속 공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나 기술 그리고 형태감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완성됐을 때 다름에서 오는 즐거움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